오케이, 민준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할까? 그래서 모험은 뭐가 있더라? 에이. 밖에 I 없습니까? 어? E I A, E, I, O O, U U가 모음이고,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지, 그나저나? A, E, I, O, U가 모음이라는 거왜 하고 있지? 오케이. 그래서, 그는 플레이 합니다. 하고 싶으면 he plays고, 그녀가 공부합니다. 하고 싶으면 she studies 해야 되는 거, 이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어제 3번 문제 다못 풀었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딱뭐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뭐 틀린 부분 고치고 했는데 이 계속해서 이어가 볼까요? 일단 맞는 읽어 틀렸으면 바로 고쳐서 읽고 맞으면 그대로 읽고 해석해 주기. 그들이 마치 더 소프라 에브리 세러데이. Do they watch the soap opera every Saturday? 틀렸다. 뜻은? 그는 보니 그 드라마를 매일 토요일마다 매일 토요일, every day Saturday야? 토요일. 매일은 every day이고요. 매일이 뭐라고요? 매일매일. Every Saturday는 무슨 뜻이에요?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고쳐줘야 되는 이유는 그는 본다. He 뭐? 오케이. 그는 보니? 그는 보지 않는다. He doesn't watch. 그러면은 발음 문장을 모두 고른 건 A, B, D인가? A, B, D. 계속해서 대화를 보고 말을 완성하랍니다. 그래서 A가 뭐라고 묻네요. Does Jackson play the cello? 그랬더니 No, he doesn't. He plays the piano. 오케이. 그래서 맞아요, 틀려요? 맞는데 여기 문장의 시작도 안 돼. 왜 뒤를 대문자로 씁니까? 소문자로 써야지. 오케이, 해석. 해석. 해석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제이슨은 첼로를 연주하니 했더니 제이슨 앞만 봐도 남자 이름이니까 안만 기려봤자 he 했고요. No, he doesn't. 첼로, he plays the piano. 첼로 연주를 하는 게 아니고 뭐를 연주한다? 첼로를 연주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서술역에 나온 라이팅. 자,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뭐라고요? 오케이. 칼질하란 말이죠.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하면서 뭐 필요한 경우에 이런 것도 표시하시고요. 오케이. 너는 매일 운동하니? 오케이. 그럼 문장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말로 끊어읽기 먼저 표시해야죠. 누가? 오케이. 얼마나 자주? 뭐 하니? 운동을 하니 자르지 않는 이유는 영어에 어떤 뜻을 가진 말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한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끊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됐나요? 오케이. 뭐가 맞아요? 틀렸습니다, 이거. 이거 학교에서 수행평가라면서 할때 이런 거 쓰라고 하는데 물음표 없으면 틀립니다. 엑서사이즈의 뜻은? 오케이. 그래서 너는 운동한다. 너는 운동하지 않는다. 너 운동하니? 맞습니까? 오케이. 또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제임스가 식탁을 치우지 않는다는데요. 누가 무엇을 뭐 한다? 치우지 않는다. 여기 자르지 않는 이유는 치우다라는 말을 치우다라는 말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제이슨이 오케이. 요렇게 하면 되나요? 맞아요, 틀려요? 응? 이렇게 하면 이게 정답인가요? 틀렸나요? 응? 맞는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임스가 식탁을 치우지 않는다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clear의 뜻은? 오케이. 그래서 치우다라는 뜻도 있고, clear water 하면 뭐예요? clear water. 맑은, 깨끗한 이란 뜻도 있고요. 여기서는 이 뜻이니까 하다시고, 제임스가 치우면 제임스 클리어즈라고 표현됐겠죠. 자, 그 다음에 읽고 뜻. 이거 혹시 틀렸으면 발음 고쳐서 읽어주세요. 쉬. 내 뜻은 뭐고? 아, 이게 일어난다예요? Doesn't get up인데? 오케이, 그러면 I로 하면 이렇게 한번 뭐 읽어보세요. 틀린 부분 있으면 바로 이거 쳐서 읽고요. I.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차이점, 다른 건다 똑같은데. 요 부분만 다르죠? Get up의 뜻은? 하다시니까. I don't get up, she doesn't get up. 오케이. 계속해서, we. We go to the library after school. 의 뜻은 뭐고? 우리는 방과 후에 도서관에 간다인데 그가 방과 후에 도서관에 간다란 표현하고 싶으면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다음은 제니의 일요일에 할 일이다. 보기처럼 문장을 만들어 보아라라는데요. 뭐 이렇게 있겠는데 이거 뭐 채점 했었잖아. 다 맞았나요? 다 맞았어? 오케이. 그래서 Sunday 일요일이고요. Activity 활동 time 시간. 그래서 8 AM 뭐라고요? AM에 뭐 한다? 아침 먹고요. 그 다음에 10 to 11 AM 뭐라고요? 얘는 뭐 한다? Read books 독서하고요. 그 다음에 12 PM 뭐라고요? 12시 오후 12시에는 점심 먹고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이제. 3 to 4 PM에는 자전거 타고요. 6 AM. 오케이. 이게 틀렸죠? 6 PM이죠. 오후 6시에는
Have dinner. 저녁 식사하고요. Eat to 10 p.m. 얘는 watch TV. TV 보네요. 그래서 Jenny has breakfast at 8 a.m. 8시에 요거 그대로 쓰면 되는 거네요. 8 a.m.의 뜻은 오전 8시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지금 보니까 계속 when에 대한 면제 언제 언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10시 반에 하고 싶으면 요거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니 at 30. 베스킨 라빈스 31, 31, 30. 그래서 예, 만나요. 맞았어요? 맞을 리가 없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걸 붙인 건 잘했는데 뭐 REED입니까? 읽다가 그 다음에 3시 30분 하면 여기 보면 되겠네. 그래서 Jenny rides a bike at 이거 보세요. At 3. 그 다음에 after dinner는 뭔 뜻이야? After dinner. 저녁 식사 후에니까 여기를 보면 된단 말이네요. 그래서 제니 watches TV. TV 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밀린 거 다 마무리 했고요. 윈준이는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했고요. 24 뭔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걸 왜 닫았지? 어디 갔어? 자, 단어하고 교재 시험이네요. 그동안 배웠던 거 가지고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